본 영상은 어벤져스 4 엔드게임에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때도 인피니티 스톤 중 소울 스톤을 획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희생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매우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MCU 메인 세계관의 가모라의 희생으로 타노스는 소울스톤을 얻게 되었고 어벤져스 4 엔드게임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희생으로 소울스톤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도 예정된 가운데 돌아온 가모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블랙 위도우를 되살리는 방법은 불가능한 걸까요? 지금 소울스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작 코믹스는 물론 영화 속에서도 사실 소울스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그간 소울스톤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으로 세 가지 능력에 대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에서 처음 만난 토니 스타크를 타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드스컬 역시 스톤의 저주를 받아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영원히 소울스톤의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둘째, 영혼 감지. 타이탄 전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수많은 분신을 타노스는 한 방에 격파합니다. 셋째, 소울월드. 핑거스냅 또는 인피니티 건틀렛의 능력으로 거두어들인 생명을 모두 소울스톤에 가둘 수 있습니다. 즉, 핑거스냅으로 희생된 절반의 생명체들은 육신이 부식되는 진정한 죽음보다는 잠시 현재의 차원에서 잠시 실종되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는 대가로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 라는 컨셉은 북유럽 신화의 미미르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계수 위그드라실 밑에 벌꿀로 만든 술이 가득한데 이를 마시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오딘은 끝없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 샘을 지키는 지혜의 거인 미미르를 찾아가게 되고 지혜에는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면서 한쪽 눈을 놓고 갈 것을 명합니다. 이에 오딘은 한쪽 눈을 내놓고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소울스톤의 대가가 되어 죽어버린 사람은 인피니티 건틀렛의 힘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레드스컬이 그녀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마지막 장면에서 프로페서 헐크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시도해보았으나 두 번이나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감독의 오피셜로도 한번 제물로 바치면 반납하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어벤져스 4 엔드게임에서 에인션트 원이 설명한 것처럼 마블 세계관은 평행우주로 타임루프가 아닙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이벤트를 조작하더라도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헐크의 핑거스냅으로 사라진 절반의 생명체가 모두 돌아왔으니 헹크핀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핌 입자를 추가로 만들어서 모라그 행성에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보르미르 행성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시간대로 이동하여 블랙 위도우를 현재 시점으로 데려오면 전혀 이해관계의 차이가 없는 블랙 위도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의 영향도 끼치지 않을 뿐더러 데려올 블랙 위도우는 해당 세계관의 인물이 아니기에 그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 유니버스라는 점을 이해하면 MCU 메인 세계관의 블랙 위도우를 돌려놓았을 뿐 그 어떤 세계관에서 블랙 위도우가 사라진 것은 결국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울스톤을 구하기 위한 희생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구해내오기란 불가능한 것이 결론입니다. 즉, 개봉을 예정해두고 있는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과거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